韓國人氣偶像金范來港準備出席代言活動，特製偶像會嚟香港，粉絲們一早去咗機場準備接機。喺大約下午5點幾，金范以一身便裝打扮，佩戴黑色太陽眼鏡同帽，由助手嘅陪同下步出機場。 表現得有啲酷嘅金范由10名保安員護送，再加上一班粉絲全程都未有太激動嘅行為，所以整個過程都相當順利。最後金范喺粉絲嘅目送下，同工作人員以及助手登上早已預備嘅私家車離開。 休息咗一晚之後，金范就出席代言活動。活動上仲播出咗佢同韓國新晉女演員安之允拍攝嘅微電影。早前金范為咗呢部微電影，分別喺韓國、香港同上海拍攝。講起呢一次拍攝，佢都話相當開心啊！ 우선 먼저 이렇게 한국과 홍콩을 오가면서 두 양국에서 찍었던 경험이 저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요. 또 뭐랄까 이런 김치라는 소재로 이렇게 홍콩에까지 와서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먼저 이렇게 촬영차 홍콩에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항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셔서요.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또 굉장히 친절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听到偶像赞自己金范嘅一班女粉丝实系甜到入心啦，而被问到择偶系咪一定要系韩国人嘅时候，金范嘅答案同样令到一班海外粉丝相当满意啊！ 그런 것을 정해놓진 않았는데요. 뭐 사실 나이가 어려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金范目前当然系以事业为先啦。事关佢早前接拍咗内地一出由杨幂做制作人嘅电视剧，拍摄完毕之后又要翻韩国参演另一出新剧，有咁多工作喺身，难怪金范都话呢次嘅香港之行行程都相当紧凑啊！ 사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쓸 스케줄 그런 여유는 없어서 촬영을 하면서 그냥 이 거리들을 봤던 것 같아요.